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즈 레딧입니다. 폴아웃 76 재난적인 출시에 따른 인간 비용. 웹진 코타쿠의 폭로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게임즈 레딧에서 25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코타쿠가 접촉한 한 베데스다 전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폴아웃 76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폴아웃 76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결국 베데스다를 떠나게 된 사람의 비율이 꽤나 높을 정도죠. 코타쿠의 이 심층 폭로 기사는 베데스다에서 근무한 10명의 전 직원을 인터뷰해 이루어졌습니다. 폴아웃 76 출시를 앞두고 게임의 QA팀은 일 끝나고 매일 울 정도로 가혹한 크런치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폴아웃 76팀을 떠나고 나서야 안식을 찾을 수 있었죠. QA팀은 연장 근무를 하며 버그를 찾아냈지만 QA팀이 보고한 버그는 고쳐지지 않았고 다음 테스트 버전 역시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그 모든 고생이 헛되다는 걸 깨달은 한 동료는 방에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우린 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냐고요. 우린 그저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라고요. QA팀을 주말에도 불러내 크런치를 해야 하자 회사는 그들에게 주말 특근 200달러 제공과 공짜 피자 제공으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논스탑으로 이루어진 의무적인 연장 근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탈진을 지울 수는 없었죠. QA 직원들은 수입이 필요했음에도 너무나 일을 멈추고 싶던 나머지 한 직원은 계단에서 굴러 거의 뼈가 부러질 뻔했을 때 아,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는 환상에 빠져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테스터들은 감시 압력에도 시달렸습니다. 밀고자란 별명으로 불리는 직원은 QA 직원들을 휴식 시간에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따라다녔습니다. 밀고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직함이나 월급 인상 없이 그저 코디네이터로 임명돼 동료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승진할 거라는 전망으로요. 테스터들은 또한 화장실 가는 시간도 기록됐습니다. 폴아웃 76 출시로 테스트의 고난은 끝난 게 아니라 온갖 새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플레이어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죠. QA 사무실에 쳐들어가 모두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들었을 정도로요. 결국 QA 부서는 계속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QA 부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 끔찍한 노동 조건에 재능 있는 개발자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QA 바깥의 개발자들은 폴아웃 76이라는 이 오목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물불 안 가리고 인력을 꼬았죠. 그들은 제니맥스 산하 모든 곳에서 개발자들을 데려왔고 덕분에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케인 스튜디오의 레드폴과 베데스다의 스타필드도 폴아웃 76 블랙홀에 빨려드느라 개발 멤버를 잃어야 했죠. 토드 하워드는 2019년 IGN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크런치를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는 많은 직원이 시간, 건강 등등의 측면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드 하워드는 우린 지금 훨씬 나아졌으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베데스다에 남아있는 거라면서요. 하워드는 인사 이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했지만 진실은 폴아웃 76 사후 컨텐츠는 제니맥스 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니어 개발자들의 엑소더스도 이끌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은 이명이나 허리 통증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요. 20년 이상 회사에 충성해온 시니어 스태프들은 마침내 회사를 떠날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폴아웃 3와 스카이림 시절부터 있던 개발자들이었는데요. 폴아웃 76은 그들의 최후 한계 지점이었던 겁니다. 폴아웃 76은 장대한 약속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2018년 E3 무대에서 토드 하워드는 모인 수천 명의 팬들에게 베데스다의 다음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자유를 선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게임을 만들 거고 우리가 만든 역대 그 어떤 게임보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내놓겠다 했죠. 불행히도 2018년 11월 폴아웃 76이 나왔을 때 플레이어들은 하워드가 말한 장대한 비전은 없고 그저 텅 비고 지루한 게임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PVP 시스템은 잘못됐고 아이템과 전체 캠프가 사라지는 등 버그가 넘쳤습니다. 버그를 도외시하더라도
폴아웃 76은 베데스다 팬들이 원하던 그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폴아웃 76은 그 많은 버그와 유저로부터의 반발이 예정돼 있던 거나 다름 아니었습니다. 우선 초기 3년의 개발 시간 동안 개발팀에 통일된 디렉션이 없었습니다. 원래 토드 하워드는 폴아웃 76의 책임자여야 했으나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타필드에 쏟았습니다. 또한 하워드는 괜찮은 총괄 프로듀서이긴 했으나 더 큰 게 더 낫다는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었죠. 또한 베데스다 간부진은 완전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걸 유지하는 일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저 기존 엘더스크롤이나 폴아웃 싱글 게임을 만들던 개발팀에 스타 시니어 개발자들을 안배하면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만드는 어려움이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습니다. 폴아웃 76은 개발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났지만 테스트에 필요한 추가 시간은 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스터만 고난을 겪은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들도 그리핑, 멀티플레이어 안정성 문제, 퀘스트 체크 포인팅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런 우려는 경영진에게 묵살되거나 미뤄졌습니다. 심지어 개발자가 핵심 게임 플레이 이벤트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가 서버에 접속할지 잘 몰랐습니다. 원래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플레이어가 인카운터를 클리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정확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폴아웃 76 개발자들에겐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토드 하워드는 IGN과의 인터뷰에서 폴아웃 76은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폴아웃 76 개발을 맡게 된 전 폴아웃 4 개발자들은 매우 사기가 낮았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록빌 스튜디오에 싱글 게임의 팬이라서 입사한 거기 때문에 멀티 장르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던 겁니다. 그중 일부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만들라고 할당된 것에 분노하기까지 했죠. 그전까지 오랜 세월 명성 높은 싱글 플레이어 게임만 만들던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안 좋게 보는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프리투플레이 모바일 게임 폴아웃 쉘터는 4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려 베데스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게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중역들은 출시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돈을 쓸어 담는 온라인 게임의 잠재력에 눈뜨게 됐지만 록빌 스튜디오의 시니어 개발자들은 폴아웃을 라이브 서비스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폴아웃 76 제작을 도운 베데스다 오스틴과 엘더스크롤 온라인을 만든 제니맥스 온라인은 잘 알려진 멀티플레이어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스튜디오의 온라인 멀티 경험은 폴아웃 76 출시 전까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출시 이후 끔찍한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 경험이 제대로 동원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일은 엘더스크롤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MMO 게임도 출시 때는 문제가 많았지만 나중에 개발진은 게임을 상당히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플레이 스튜디오의 성공은 내부적으로 그다지 칭찬받거나 열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시니어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엘더스크롤 온라인을 완전한 유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엘더스크롤 온라인에 들어간 고된 노동과 헌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기 MMO 게임을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건 보통 업적이 아닌데 말이죠. 결국 베데스다는 숙련된 멀티플레이어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주변부화됐거나 무시됐습니다. 폴아웃 76 개발 기간 동안 게임의 디자인 디렉터 에밀 파그리아 룰로는 폴아웃 76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은 티를 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손대지 않거나 그 앞에 놓인 어떤 것도 읽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폴아웃 76 출시 때 핵심 비판 중 하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NPC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디자이너 거의 아무도 NPC 없이 게임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록빌과 오스틴 디자인팀 모두 세상을 NPC로 채우고 싶어 했지만 총괄 프로듀서 토드 하워드는 게임이 출시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엔진을 멀티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도 스케줄에 추가 시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들이 빠져야 했고 간부진이 내린 그런 결정 중 하나가 바로 NPC 삭제였던 겁니다. 홀로테이프, 로봇, 환경 스토리텔링이 게임 내러티브를 전하는데 위험 부담이 적었으니까요. 또한 기술적 요소도 출시 때 NPC가 없던 거에 기여했습니다.
폴아웃 76도 크리에이션 엔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결정은 전에는 없던 새로운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이 엔진은 너무나 형편없이 최적화되어 있는 나머지 그저 빌드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망가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덕분에 개발자들에게 추가 압박을 가했죠. 근데 데드라인은 그대로다 보니 개발팀과 QA팀은 크런치로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10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베데스다는 기존 싱글게임 엔진을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폴아웃4와 스카이림은 모든 요소가 플레이어를 둘러싼 이벤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해당 장소에 없으면 게임은 그 장소를 그냥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에서는 모든 장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플레이어가 동시에 같은 장소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폴아웃 76은 이 모든 게 한 번에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엔진 자체가 오브젝트가 오직 특정 국면에만 존재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베데스다는 원래 버그로 유명하고 토드하워드는 PC 게이머즈와의 인터뷰에서 엑스박스에 인수된 게 더 나은 테스트를 거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폴아웃 76은 테스트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폴아웃 76의 모든 메이저 버그는 이미 출시 전에 QA팀이 낱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고치질 않고 그냥 낸 거죠. 베데스다의 한 전 직원은 코타쿠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베데스다가 어떻게 스카이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나한텐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마치 원숭이 보고 타자기를 치게 했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온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곳이 혼돈인 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일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는군요. 그게 우리들의 특별한 점이라고 믿는 베데스다 개발자들도 존재합니다. 그 산만함이 오히려 모든 창조적 도전을 극복해온 힘이라는 거죠. 3,5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비소프트 몬트레올과 비교해보면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는 고작 직원 400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천만 카피가 팔린 폴아웃4와 스카이림을 만들던 당시는 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창조될 수밖에 없었죠. 작은 팀으로 크런치를 해서 게임을 만드는 데 익숙한 일부 개발자들은 폴아웃 76에서도 같은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럼에도 베데스다는 전혀 인디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형 회사지만 여전히 작은 회사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게 90년대에도 통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는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캬, 나 때는 말이야. 폴아웃을 만들면서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QA팀은 10명이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냈지. 시계, 하면 된다 정신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통할 리는 없는 겁니다. 결국 그토록 작은 팀으로 AAA 게임을 만드는 미친 팀은 베데스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대가가 따르고 있으니 폴아웃 76은 그토록 크런치를 했어도 완전 망가진 채 출시됐던 겁니다. 한 전 테스터는 코타쿠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크런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토드 하워드의 인터뷰에 난 정말 역겨움을 느꼈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그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완전 무지한 거거나 아니면 QA팀을 스튜디오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2021년 3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내부 직장 문화도 나아질까요?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S는 각 스튜디오에 자유방인적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처럼 직원을 대변하는 그룹이 조직되면 낫겠으나 모두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베데스다의 인사부가 그각 무도하다면서요. 코타쿠와 인터뷰한 소식통지 일부는 베데스다를 떠난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가해진 정서적 데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명은 오랜 세월 베데스다의 티셔츠들을 자랑스럽게 수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옷장에서 꺼내보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서 말이죠. 대고폴과 배틀스파이어를 하며 자란 오랜 베데스다 게임 팬으로서 슬프다고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일하는 건 어린 시절의 꿈이었지만 이제 내겐 일그러진 악몽으로 변하게 됐다면서요.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읽어보니 폴아웃 76이 그 상태로 출시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높은 사람과 베테랑 개발자도 폴아웃 76을 작업하길 원치 않았고 QA 테스터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못 받았다면서요.
디자인 디렉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모두 폴아웃 76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애당초 폴아웃 76은 누가 만들자고 한 걸까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